한혜진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한혜진님, 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중앙에 자리하시겠습니다. 네, 정면에 있는 카메라 보시겠습니다. 오른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왼쪽 끝까지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네, 저희가 또 상패와 꽃다발 드리겠습니다. 네. 네. 한번 이렇게 드시고 사진 촬영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오른쪽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너무나도 멋지십니다. 네, 왼쪽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네, 꽃향기가 좋은가요? 네. 네, 감사합니다.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와, 이게 아우라, 포스라고 하시죠. 네, 들어올 때 정말 이, 와, 아유, 너무나 감사합니다. 압도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아, 제가 들어드릴, 아. 네, 제가. 네, 일단 너무나도 2년 연속 모델 테이너 부문에 수상을 하셨는데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수상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 뭐 2년 연속 이 자리에 올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무엇보다 그 대중들 투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저를 이제 이 자리에 올 수 있게 투표를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주최 측에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이제 활동하신 지 25주년이 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아마 내년일 거예요. 아, 내년이군요. 네. 네. 와, 이렇게 오랫동안 활동을 하면서 또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늘 하던 일 뭐 계속 하고 있고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 개인적으로는 이제 조금씩이라도 더 나아지고자 하고 있는데 뭐 보시는 분들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네, 제 자리에서 조금씩 조금씩 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달팽이처럼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마 그것을 우리 시청자분들도 국민분들도 많이 느끼시는 아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특히 오늘도 이렇게 오셨는데 작년에 오실 때 약간 블루톤의 그 투피스를 입으셨던 걸로 네. 기억을 하거든요. 네. 오늘은 또 한혜진님께서 어떤 의상으로 오실까 궁금했는데 혹시 오늘 컨셉을 간단하게 좀 아, 그래, 오늘 아, 사실 그때 사실 유튜브 촬영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좀 과하게 좀 세팅을 했는데 오늘 조금 얌전하게 또 한 살 또 먹었으니까 네. 얌전하게 좀 가자 그랬는데 수미상관으로 배를 똑같이 드러내봤습니다. 네, 네. 네, 여러분들을 위해서 네. 배를 살짝 드러내봤고요. 네, 네.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예쁘게 봐주세요. 또 마지막 네. 또 인터뷰를 하게 되었는데요. 아, 네네네. 마지막으로 또 멋진 포즈 한번 부탁드릴까요? 아, 멋진 포즈요? 멋진 포즈. 아니면 사랑스러운 포즈. 오늘 근데 의상이 너무 멋지셔가지고 아, 네. 네. 모던하면서도 세련되면서도 네. 멋진 포즈. 나 상 받는 여자 한혜진. 아, 네, 네. 정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작년과 수미상관으로, 네, 멋진 의상을 또 이렇게 준비해주신 한혜진님. 네, 오른쪽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른쪽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왼쪽에서 카메라가 기다리고 있어서요. 한 번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시상식장 안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